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 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시장에는 국제 유가가 내리면서 인플레이션의 진정 기대감으로 오늘 양시장이 상승으로 거래 마칩니다. 그 가운데 뭐 로봇, 2차 전지, 테마주 이 섹터들의 상승 여력도 상당했었는데요. 과연 이런 시장에서 내일까지 시세 연속성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그리고 전략들 저와 함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면 지금 종목 상담 119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근우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날려볼까요? 사실은 이렇게 시장이 연이틀 상승을 하는데 제 종목만큼은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목이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면 종목 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내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상세히 적어주셔서 문의주시면 제가 종목 상담 봐드릴 거고요. 유튜브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채널에 방송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궁금증들 상세히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선물 바닥 포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가 그 주인공인데 참 이런 시장에서도 시장과 무관하게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과연 어떤 걸까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이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빠르게 입장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을 들어주시고 두 번째 카메라 기능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코드 번호 311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입장이 쉽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온라인 무료 방송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온라인 무료 방송 10월 15일 일요일 저녁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런 반등장에 꼭 가져가야 될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종목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5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저는 바로 방송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종목상담 119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전해드렸고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사연을 싣고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을 읽고 오늘 함께할 주인공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사 이분이 나셨네요. 김근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시장이 그래도 또 오늘 기분 좋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쳐서 네. 스마일하게 웃을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한마디를 어떻게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드디어 추세 전환이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추세가 전환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살펴봐야 될 지점이 좀 몇 가지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이 9월 한 달 동안 강하게 하락을 했던 것은 사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에 대한 악재로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매크로 지표들. 특히 이 긴축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냐 또는 금리 동결 인하로서의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이 지점을 좀 어렵게 만드는 유가가 상승한다든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든지에 대한 이유들로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유가도 좀 하락을 해주고 고점 대비해서 미국 국채 금리도 좀 하락을 하면서 미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글로벌 증시도 안정화가 되면서 우리 증시도 이번 주부터 해서 본격적인 안정화 작업이 좀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로소 이제 양 지수가 조금은 유의미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돌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장세를 좀 지켜보자라면 일단은 오늘 장세는 사실 반가운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주들이 오랜만에 강하게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로봇뿐 아니고 2차 전지가 뭐 삼화 알루미늄을 비롯해서 다수의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2차 전지 반등세도 굉장히 또렷한 하루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일 좀 이슈라고 본다라면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삼성전자와 루시드 모터스와 함께 통신, 전기차 분야의 시장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폴라리스 세원이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이거든요. 루시드 모터스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기업인데, 그래서 폴라리스 그룹주가 오늘 좀 강하게 주목을 받는 장세였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은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이슈는 이렇게 됩니다만, 제가 뭐 오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내일장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 부분도 제가 살짝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일단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 있잖아요. 여기서의 일단 포커싱은 확산이 될 것이냐, 즉 외부의 개입이 발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지금은 조금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크로 지표들 가지고, 특히 긴축을 가지고, 금리를 가지고 시장이 급등락을 연속적으로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당장에는 단기적으로 안정세에 돌입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전쟁이 또 확산되게 되면 또 어떤 악재가 지금 약간 안정세된 시장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저는 이번 주 주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까지만 안전하게 좀 넘어간다라면 다음 주부터는 사실 지금은요. 지수 장세예요. 지수가 이제 반등을 주다 보니까 막 종목들이 막 올라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안정세가 돌입된다라면 다음 주부터는 종목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장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시장부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짚어주셨네요. 종목에 대한 또 얘기들도 저희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계속해서 시장은 참 잘 가고 있는데요. 제 종목은 왜 이렇게 아직도 지지부진한 걸까요? SOS 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 저희가 TV에 보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채팅창에서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포착 또 바닥 포착 검색기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장과 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데 바닥 포착 검색기를
뭔가 우리가 네. 설정을 했을 때 뭐 뭔가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빠져도 우리가 좀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자, 있다면? 일단 우선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지점은 이런 게 있어요. 종목을 고를 때 네. 이 종목이 많이 이미 상승을 했는가? 또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영역인가에 따라서 리스크는 확연히 달라진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아마 이번 하락장에서도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시장에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들 있죠. 예를 들면 로봇주라든지 AI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쵸. 이런 종목들은 이번 9월 하락장에서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양한 것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일단 상승폭 자체가 너무 컸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더 위로 뻗을 자리가 있다라고 느낀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만 한 번에 이 증시가 좀 위기를 겪고 나니까 상승했던 종목들이 그대로 상승폭을 굉장히 큰 상승폭을 반납하게 되는 장세가 펼쳐지면서 사실 리스크를 그대로 투자자들이 좀 껴안은 9월이었습니다. 좀 아쉬운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바닥 포착 검색기를 한번 활용해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고점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극단적인 예시를 드렸습니다만 이 종목들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또는 내가 지금 샀는데 앞으로 올라갈 구간이 많은가 아니면 올라가는 구간보다 내려가는 구간이 더 많은가 이런 지점에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지점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투자자들께서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바닥에서 올라가려는 종목들, 출발하려는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거고요. 이 바닥 포착 검색기는 영상입니다. 제가 직접 목소리 담아서 영상으로 녹화를 했는데 영상 보시고 검색기 설정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시면 되세요. 그럼 누구나가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 바닥 포착 검색기는 일단 시장 무관하게 바닥에서 발생하는 패턴이 발생하면 모든 종목들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누구나가 활용하실 수 있고 그 종목들 중에 이제 바닥 포착 검색기에서 도출된 종목들 중에서 분석을 하셔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를 좀 설정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샵 3772번 김근우 이렇게 세 글자 전문가님 성함 남겨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지금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더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3112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바닥 포착 검색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무료 방송 얘기를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게 반등장에 꼭 챙겨봐야 될 종목이 있다라고 하는데 궁금해요. 그런 네. 종목은 과연 어떤 것인지 전문가님 좀 얘기 좀 해주신다면. 네, 종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무료 방송에서 제가 모든 분들께 이야기 드릴 텐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요 아마 좀 어지러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사실 이전의 시장은 어땠냐면요. 네. 시장은 조금 상승하더라도 올라오는 종목들이 뚜렷했습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겠다라는 게 좀 뚜렷했다라면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종목들이 또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 전문가님 하시는 이야기 듣고 현금 잘 들고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이제 현금을 투자해야겠는데 어디 지점을 봐야 될까요? 어떤 종목군을 공략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제가 준비한 시간이고요. 사실 이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제가 매주 드리고 있잖아요. 매주 일요일 오후 8시에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시장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목만 잘 찾으면 되지 시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굉장히 좀 안타까워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좋은 종목을 골랐더라도 시장 상황이 그 종목에 걸맞지 않는다면요. 그 종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시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주 일요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는 이렇게 이렇게 시장이 흘러왔고요. 다음 주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시장에서 이런 지점입니다. 라고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강의 드릴 예정이니까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을 진짜 반등장에서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 좀 명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샵 3772번으로 참석 혹은 참가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포털 검색창에 종목상담 119 이렇게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바로 온라인 무료방송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스크롤 한번 쭉 내려볼까요?
김근우 전문가님 사진 밑에 방송 예정 버튼 보이시죠? 10월 15일 그리고 오후 8시에 방송 예정 버튼이 빨간색으로 변경됩니다. 그때 클릭하고 들어오셔서요. 반등장에 꼭 챙겨가야 할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또 무료 방송 저희 소개시켜 드렸고요. 종목 고민 많은 여러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잠시만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아, 전 이 부분이 진짜 궁금했었어요 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 궁금한 사항들도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튜브 이데일리 TV도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저희 받고 있으니까요. 댓글로도 종목 상담 저희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019번님의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단가는 13만 2천 원이고요. 비중 20%. 제가 오래 기다렸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전망 어떨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13만 원대면은 정말 고가권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좀 12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전망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현재 SK하이닉스는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HBM 관련된 반도체 모멘텀의 상승에도 가장 최상단에 위치한 종목이었고 그만큼 굉장히 사실 시총도 크고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네.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아마 이 지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쵸. 아, 내 평단가가 좀 높은데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이렇다라면 저는 지금은 조금 기다려봐도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SK하이닉스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가를 살펴보려면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장이랑 똑같이 비교해보는 겁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근데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9월에 어떻죠? 이쪽이 9월인데 지켜주는 듯 하다가 그대로 맞았어요.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하락폭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반등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보고 SK하이닉스를 볼게요. 어떤가요? 그래도 올라가네요. 시장의 약세와는 별개로 SK하이닉스는요. 지켜줘야 되는 저점대 구간들은 그대로 지켜줬고 오히려 반등한 구간까지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또 강하게 상승을 했죠. 저는 이렇다라면 사실 지금은요. 짧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인 건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은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선택을 해야겠죠. 어떤 선택이냐 하면 사실 우리 신청자분께서 준 가격대는 비싸긴 합니다. 고가권이긴 해요. 근데 이 지금 박스권 구간의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요. 그 가격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도달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졌는데 이 바닥권을 이탈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반도체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언제 한순간에 또 안 좋아지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해당 제가 지금 지정해 둔 박스권 구간이 이제 11만 천 원 정도 되는 구간이 하단입니다. 이 구간이 도달하지 않는다라면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상승폭도 좋고 또 시장이 하락할 때 충분히 잘 버텨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기다려봐 주시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아마 좀 이 고생 다 했고 이제 좀 털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실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해뜰 날이 좀 올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그럼 다음으로는 2801번님의 한국석유입니다. 14,800원에 비중 10%. 오늘 사자마자 하락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어제 사실은 15,410원까지도 네. 올랐던 종목이다 보니까 뭐 오늘도 다 가겠지?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연 이틀 가다 보면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라도 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에 대한 또 얘기들도 좀 같이 엮어주시면 맞아요, 좋겠네요. 맞아요. 이제 사실 지금 한국석유랑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석유주들이 뭐 어제 오늘에서 다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이제 전쟁 관련 이슈가 있죠. 전쟁이 확산세로 펼쳐지게 되면 분명히 글로벌 증시에는 에너지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다. 근데 있는 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는요, 사실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면 지금 계속 유가가 안정세로 가버리면 지금 석유주들이 수혜주로 꼽힐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다라면 지금 사실 진입한 거는 테마성을 띈 이제 강한 급등주에 탑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는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급등주들은 사실 우리 증시에서 항상 발생합니다. 증시가 열릴 때마다 있어요. 그러면 급등주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영역입니다. 네. 지금 이제 진입하신 가격대가 이제 14,800원대는요. 어제자에서도 고점대를 형성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고 깨져버린 구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도전을 했습니다만 결국 지키지 못하고 깨진 구간입니다. 그러면요, 공략을 하실 거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돌파하는 걸 보고 여기까지 종가가 안착되는 걸 보고 그러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우선 들고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이라면 전문적인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받고 나서 이동평균선과의 수렴도 발생하고 좀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하진 않더라도 흔히 말해 눌림이 발생한 다음에 진입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준에서는요. 그런 지점에서 조금은 아깝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석유주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일부 상승을 했고 한국 석유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내일 오전 장세에서도 강한 변동성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석유가 이미 주봉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많이 하락한 종목입니다. 하락을 하고 이제서 막 올라가는 준비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상 분석을 볼 때는요. 그렇다면 일단은 내가 너무 실수했구나 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대가 엄청 비싸진 않습니다. 내일 변동성이 발생할 때 지금 가격대 도달하게 되면은 일단은 본절 이상에서 약수익권에서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려올 때 이 종목을 다시 공략하고 싶다. 그럼 어디서 공략을 해라? 눌림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이상에서 약수익권을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변동성이 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 점을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분 저희가 그러면 일단 응원의 메시지처럼 커피 교환권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9번님, 2801번님 저희 선물 드릴게요. 바로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오늘 문자 확인 당첨됐습니다라고 꼭 문자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과 무관한 바닥 포착 검색기 아까도 살짝 얘기는 해주셨어요. 시장이 지지부진하던 뭐 엄청 시장 상황이 좋던 그거와는 이런 컨디션이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다. 뭐 이런 의미로 바닥 포착 검색기가 여러분들을 좀 찾아갈 건데요. 알려주세요. 최근엔 네. 어떤 종목들이 좀 포착이 됐나요? 우선은요. 이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네. 뭐 히림이라는 종목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이전에는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제가 종목명이 CGN이라는 종목. 네.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CGN이라는 종목도 바닥 포착 검색기에 노출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이 바닥 패턴을 다지는 구간이 어느 때가 가장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시점이다라고 봐요. 이미 시장이 한파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통 시장을 바라볼 때 한 번에 하락 또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락 상승할 때 이 한 번의 파스에서는 시장의 주도주가 일부 변경되곤 합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요. 이미 막 올라간 종목들이 저무는 종목들이 발생하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바닥 포착 검색기를 최대한 되도록 많은 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을 접하는 뭐 너튜브라든지 뭐 경제 방송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가장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이미 올라간 종목들이 많은 게
또 사실이기도 해요. 저는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분석할 것이고 또 분석해서 투자한다라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지점을 공략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물어봐 주신 덕에 제가 종목들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히림이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갈 때부터 어떤 테마를 발생시켰냐? 아닙니다. 올라가서 거래가 붙고 시장에 관심이 붙게 되면서 그때부터 테마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체크해 놓으시고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하셨을 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검색기입니다. 자,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선착순 몇 분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오면 QR코드 있죠? 휴대폰 카메라 켜셔가지고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또는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두 가지 방법 모두 참여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럼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면 제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선물은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장중에 제가 장전 브리핑부터 장중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지금 시장의 중요 포인트는 뭔지 어떤 테마가 발생했는지 어떤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지점 또한 여러분들이 챙겨가시게 된다라면 혼자 가는 것은 멀리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함께 또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장전 브리핑 중요한 포인트와 지금 어떤 종목들이 잘 가는지 섹터 정리까지 올인원 시스템을 한 번에 쭉 봐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히림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바닥보자 검색기를 통해 나온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 진짜 한 번쯤은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3112번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자샵 3772번으로도 김근우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간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그럼 이어지는 유튜브 사연 블루밍님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소프트입니다. 3,631원 5% 2월에 매수해서 계속 하락하다 요즘 오르는데 이게 긴 윗꼬리가 매번 달리네요. 조금 추매를 해도 될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윗꼬리가 좀 달리다 보면은 아 이거 좀 왔다 갔다 하는 수급 자체들이 좀 많아서 걱정된다. 그래도 좀 추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두 가지의 고민이 네. 항상 공존하죠, 전문가님. 맞죠.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좀 관심 있는 종목,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좀 긍정적인 측면입니까?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블루밍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제 한빛소프트라는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요. 지금 매수해서 좀 단기간 안에 또는 한 1, 2주 안에 수익을 좀 보고 싶은 그런 스타일의 매매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전혀 적합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 종목 말고 그런 관점이면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의견을 드릴 겁니다. 네. 근데 한빛소프트라는 종목을 하신 걸 보니까 그런 측면이 아닌 것 같아요. 좀 길게 보고 한빛소프트라는 종목과 함께 좀 가고 싶다. 네. 이런 의견으로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으로 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요. 지금 자리는 사실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나쁘지 않다. 자꾸 윗꼬리가 달려서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분명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상 자리를 보게 되면 일단 주봉상 모습입니다. 2021년이죠. 유동성이 한창 공급될 때는 이 8,000원대까지 가격이 갔던 한빛소프트인데 내리다가 드디어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갈까 하는 측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 뭐죠? 거래량 한번 볼게요. 지난 2021년도를 제외하고는 지금의 거래량만큼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 종목은 충분히 쉴 만큼 쉬었어요. 아마 지금 신청자분께서도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갔으니까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들어가신 가격대가 이 3,600원 정도 되는 가격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가격대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그리고 굉장히 잘하신 게 있습니다. 처음에 비중 5%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내려갈 때마다 더 사고 싶고 한 마음이 분명히 드셨을 텐데도 참다가 저한테 물어보셨다라는 거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추가 매수 가격은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 보유량만큼 더 살 겁니다. 비중 5%면 5% 정도 더 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일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이 하단부를 지켜주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죠. 2,400원 구간. 저는 지금 이제 윗골이 막 달고 있고 이제 가격이 2,500원입니다. 이 하단부와 아주 근접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이제 2,500원 초반대 가격인 구간에서 보유한 만큼만 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볼게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좀 내려간 상태로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다만 한빛소프트는요, 지금 현 시점에 주도주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종목이 갑자기 급등으로 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시고 일단 평균 단가 낮춰둔 상태로 천천히 기다리시면 본절까지는 충분히 올 겁니다. 근데 주봉상 보게 되면은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딱 매물대와 조금 겹치는 그 구간대죠. 한 번에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한번 익절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항 맞고 내려간다라면 다시 한번 공략을 하셔가지고 이 구간, 이 3,500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한 번에 트레이딩이 발생하게끔 전략을 짜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가격대도 좀 괜찮고요. 특히나 비중을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했다. 하단부 좀 지켜주려는 의도가 강하다니까요. 올해 한번 좀 보시면서 또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종목 상담 저희 봐드리고 있고요. 종목 상담 119가 끝이 난 뒤에 뭔가 아쉬운데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열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성공 투자 방정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공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시황과 함께 전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세요. 종목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사연 봐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나눠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상담 봐드릴 수 있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통해서 댓글창에도 같은 부분들, 과징 고민되는 것,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4022번님의 문자 사연 볼게요. 종목 상담 요청 드립니다. 삼성전기예요 하셨는데요. 15만 7천 원에 비중은 10%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손실 없이 나오고 싶은데요. 답답합니다. 손절할까요? 라는 사연 올라왔습니다. 네, 매수가 위로는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차라리 이것을 좀 손절하는 게 답인 걸까? 더 이상의 이제 손실은 그만 겪고 싶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뭐 삼성전자는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네. 삼성전기는 왜 이런가? 또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 내용만 봐도 좀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딱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삼성전기가 이제 8월에 한창 주목받았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테마나 이슈가 또렷한 종목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물리기도 하고 좀 마음고생도 많이 하는 종목이구나 한 번 더 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삼성전기가 나쁜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매출도 잘 나고 있고 기업이 충분히 안전한 종목이고요. 다만 대형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도 있었고 그때 이슈도 받았었고 시장의 주목도도 있었기 때문에 강한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했어요. 강하게 하락했어요. 그렇다라면 그럼 지금 다시 이 삼성전기가 강하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거는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겁니다. 원래 삼성전기는요. 그렇게 큰 파동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런 종목군이 아니에요. 이전에 보세요.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물론 사이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 이 상승분을 강하게 같이 상승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느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보통은 이래요. 그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 좀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근데 좀 느리겠지만 기다려보는 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 지금 하락할 때 8월, 9월장 보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이 하락에 같이 이제 동참이 된 것이지 삼성전기가 나빠서 져서 하락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켜줘야 될 구간을 아주 잘 지켜줬어요. 물론 전저점대를 지켜줬으면 오히려 좀 더 신뢰가 갔겠지만 이전에 하락할 때 지지대 역할을 했던 구간, 지지대 역할을 했던 구간, 그리고 이후에도 지지대의 역할을 했던 구간을 지금도 다시 한번 지지대로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막 반등이 출발했다라고 저는 차트상에서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매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구간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성향 자체가 좀 단기 매매다 하시면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기 이슈를 받고 있는 좀 중소형주는 오히려 테마성이 뛰고 좀 더 강한 변동성이 보입니다만 답답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공부를 좀 더 해보시는 게 이 다음부터는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종목은 반등세가 짙어지면서 본절까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제가 느리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 말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폭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다 하신다면 이 14,500원 구간까지 있죠. 이 구간에서 한 번의 저항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약손절도 좀 감수하겠다라면 14,000원이 아니죠. 145,000원 구간에서 약손절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5,000원 구간에서 또 약손절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릴 거고요. 느리겠지만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어떨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7866번님의 한국콜마 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16,800원에 비중 10%. 전문가님, 주가가 네. 올라오지 않아요. 한국콜마 홀딩스 지금 10% 추가 매수 고려하고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지 않아서 조금 더 매수를 해볼까요? 그럼 평단가 좀 낮춰지지 않을까요? 네. 이런 또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괜찮을까요? 일단은 홀딩스 기업이라서 제가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뭐 지주회사입니다. 봤더니 지주회사 맞네요. 근데 지주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주가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한다면 오히려 한국콜마 홀딩스보다는 다른 화장품주를 좀 선택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청자 분께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셨느냐가 오히려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느리더라도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나는 확신이 있다, 네. 지주회사라서 좀 느리다, 안다, 괜찮다 하시다면 저는 지금 구간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이미 많이 빠져서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봉상 모습이거든요. 바닥권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몇 달은 더 이런 모습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 종목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비중 자체도 처음에 10%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단계에서 해보시고 오히려 조금 느리다면 저 조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해볼래요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라갔다 저항받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냐라면 거래량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의 거래량에 비해서는 지금 한국콜마홀딩스는 거래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승이 의미 있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시장의 흐름대로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왔다가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셨다가 지금 저점대 있죠. 이 13,000원대 초반대는 구간대까지 저는 이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근데 못 기다리겠어요.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좀 마음에 좀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지금 구간대도 사실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 13,000원에서 14,000원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셨다가 추가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또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저희 선물 드릴게요. 402번님, 7866번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오늘 문자 당첨이 됐습니다. 라고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살짝 아까 언급을 저희가 드리기는 했는데요. 반등장에서 네. 사실 어떻게 하면 또 볼만한 종목 뭐 있을까? 또 네. 아까 전문가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얘기해 주신다면? 우선은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장을 볼 때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많이 잔소리 드리곤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데 지금은 많이 내린 건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건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지 이런 지점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런 지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 시장에서 중요 포인트들을 짚어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음 주에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들이 도출이 됩니다. 다음 주에 중요 포인트도 시장을 통해서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반등장에서도 우리가 이 종목 좀만 관심 있게 보면 충분히 수익 주겠는데 하는 종목들이 슬슬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 종목들 정리하느라고 좀 잠을 설치기도 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좀 간추려서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도 투자하셔도 충분히 천천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안정적으로 수익 볼 수 있겠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부터 종목까지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이니만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오후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신 다음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의 장세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저와 함께 그 시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장 꼭 챙겨가야 될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1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포털 검색창에 종목 상담 119 검색하시면 또 이 포털 검색창 저희 나옵니다. 사이트 화면에 보시다시피 나오는데요. 스크롤 쭉 내려주신 다음에 김근우 전문가님 사진 밑에 방송 예정 버튼 10월 15일 밤 8시에 빨간색으로 변경될 때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무료 방송 저희 소개시켜 드렸고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저희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도 찾아갈 예정입니다. 공부가 좀 필요하고 목마르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 방정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 전략을 자세히 가져가실 수 있을지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전 투자 공략주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을 좀 가지고 오셨을지 사실 기대돼요. 네. 분위기 좋잖아요, 시장 분위기. 맞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미지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미지스가 어떤 종목인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그쵸, 거예요. 생소하죠, 이미지스. 그렇죠. 우선적으로는 이미지스라는 종목은 반도체 팹리스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이슈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막 좌지우지했던 때 기억하세요?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하면서 네. 로봇주들이 막 올라왔던 시점이 있는데 이미지스가 인간형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생체 모방형 인공 피부 기술 촉각 솔루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에는 반도체 모멘텀이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 모멘텀을 따르게 되면서 최근 강하게 상승을 만들어주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미지스가 최근에 좀 눌려주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라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로 가격 전략 여러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이제 내일이 되겠죠. 10월 13일 이제 시가 이하에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목표가는 최근 고점이었던 5,000원을 1차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하게 이제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이고 거래도 붙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기대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종목은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저점대 영역 지금 열심히 지켜주었던 이 저점대 영역 이탈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3,600원 이 구간을 손절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 이번에는 꼭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덧붙여 볼게요. 가격 전략은 꼭 지켜주세요. 손절가 3,600원, 목표가 5,000원, 그리고 10월 13일 시가 이하가 매수가가 될 테니까요. 이 점 가격 전략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또 이미지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내일 시장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내일 어떻게 전략 잡지?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전략을 좀 가져오셨다고요? 네. 네. 우선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시장이 괜찮아요.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국채금리도 빠지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언제 확산될지는 누구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모르죠. 그렇다면 당장에 안심을 하고 지금 막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보면서 조금 천천히 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 9월에 많이 하락해준 종목들, 과대낙폭이 발생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첫 번째 관점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을 지금 담아봐도 될 만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이 하락한 시장이고 반등하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그렇다면 담을 때는 시장을 보면서 조금 눈치 보면서 천천히 조금씩 담아보시는 게 지금에는 좋은 전략이 되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담으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네.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뭐 비중을 네. 조금씩 담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맞아요, 거겠죠? 맞아요. 네. 네. 비중을 조금씩 담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간도 예를 들면은 보통의 뭐 어떤 사람이 뭐 매일 한 번씩 산다라면 한 이틀, 3일 정도 여유 있게 한 3일에 한 번씩 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꾸셔도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비중을 뭐 5에서 10% 미만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기간은 매일이 아니라 좀 2, 3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드분드분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특히 과대낙폭 있는 종목들 관심 그렇죠.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사실 근데 주식 초보자라서요. 과대낙폭이 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면 바닥포착 검색기를 사용해보시면 아마 어떤 건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님?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네. 특히 제가 과대낙폭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뭐 관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많이 내려온 종목이에요. 네. 그러면 이 바닥포착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과대낙폭이 어떤 종목이지? 막 2,400개 넘는 종목을 하나하나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만 봐도 많이 내려오고 과대낙폭된 종목들은 알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를 담아서 이제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이 영상대로 따라하시면 검색기를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어려워서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어려운 부분 다시 보고 하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선물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참여 링크 보내드립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면 제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고 접속하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포착 검색식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 김근우 보내주시고요. QR코드 스캔해서 311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김근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 시장이 좀 연이틀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타고 가고 있죠. 내일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행복한 저녁밤 되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